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품질의 컨설팅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컨설팅을 하면서 품질을 어떻게 하면 좋게 할까를 굉장히 고민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많은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고 있고 지난해 최종적으로 이제 맞춰보니까 한 168억 정도의 매출을 기록했고 또 데이터 코드까지 합치면 한 170, 한 2억 정도의 매출을 했습니다. 뭐 상당히 잘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열심히 한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3년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품질의 컨설팅을 할 것인지를 연초에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무엇보다 이제 2023년은 뭐 생각했듯이 좀 어렵고 힘든 한 해인데 좀 즐겁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 같이 일하시는 분들 또 여러분들 모두 일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보다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환경도 극복될 수 있고 또 다양한 어려움도 잘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시대이고 또 우리의 그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품질의 컨설팅을 위해서도 생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지식의 바탕을 두고, 여러 가지 그 우리가 그 생각을 정리하는 거죠. 뭐 일종의 필터링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내재화하고 그것을 쌓은 다음에 그것을 다시 한번 내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 이게 저는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을 해서 정리하는 것이 우리 품질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저는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하면서 역시 차별화된 전략이나 차별화된 그런 목표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차별화된 목표 모델 특별함은 결국 자기만의 생각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각하는 것들이 다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누가 더 정보를 많이 획득을 하고 획득한 정보를 가지고 많이 고심을 하고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나만의 생각을 가지고 정리를 할때 그것이 차별화된 그런 목표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역시 그 차별화됨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에서 나오는 거겠죠. 근데 이걸 표현을 하자면 자기만의 생각이 무엇보다 중요한 차별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국 특별함이라는 것이 어떤 뭐 획기적인 그런 정보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런 획기적인 정보 또 획기적인 그런 뭐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이 상황에 맞게 내가 정리를 하는 그것 그런 나다움에서 나의 그런 노력에서 그런 것들이 나온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 우리가 아, 저 사람 진짜 뭐 대단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기의 그 생각을 많이 정리해 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차별화된 전략을 만들 수 있는지 그런 노력을 하는 그런 노력, 거기, 그 노력이라는 건그 자신의 최선의 그런 노력이 되겠죠. 거기에서 결국 특별함이 나온다고 할수 있습니다.
컨설턴트의 고품질을 그래서 우리가 쉽게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그 프로젝트에 녹아 들어가고 그 프로젝트에 체화되어서 완전히 거기에 몰두한 그런 집중력에서 결국은 우리 고품질의 그런 컨설팅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제 배우들이나 또 그 탤런트들이 어떤 연기를 할 때 그 연기자가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인물로 자기가 완전히 그 인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인물이 돼서 그 인물처럼 행동하고 그 인물처럼 옷을 입고 그리고 인물처럼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그 배우의 연기가 결국 아주 그 자연스러운 연기가 나오고 최고의 연기가 나오듯이 컨설턴트는 그 상황에 우리가 고민하는 그런 컨설팅 영역의 상황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자기가 거기 녹아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가 거기에서 녹아 들어간 영역에서 최고의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고품질에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적은 예산의 고객의 요구사항은 아주 폭발하죠. 요즘 뭐 프로젝트 하나 만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프로젝트 하나 나오면은 요구사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서 프로젝트가 오히려 망가지는 경우도 많은데 뭐 고객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고객의 요구가 많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컨설턴트들은 그런 고객의 요구사항이 왜 적절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부터 그 고객의 그런 마음을 상하지 않게 잘 설명을 해 나가면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최고의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설득,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공감대나 그런 설득은 결국 나의 자세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프로젝트에 임하는 자세, 프로젝트를 대하는 나의 노력, 그리고 프로젝트에 출근하는 모습, 또 프로젝트를 위해 내가 어떻게 고심하는가를 보고 고객이 결국 감동을 하고 거기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우리가 그 이런 모든 상황들을 정리해 나가는 그런 힘이 결국 그런 공감대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차별을 하느냐 뭐 이런 말을 하기가 뭐 쉽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일하기도 프로젝트를 끝내기도 어려운데 차별하는 무슨 그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어떤 일에 있어서 나다움으로 또 특별함으로 차별화된 그런 노력을 해야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든지 최고의 인류가 될 수 있고 최고의 그런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들지만 차별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자세 그런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긍정의 마인드로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프로젝트에 임하고 그 프로젝트에서 특별한 그런 선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그런 정보에서 생각을 얻은 다음에 그 생각을 정리해서 특별한 차별화된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도 읽고 또 매체도 듣고 또 인터뷰도 하고 또 설문도 하고 다양한 정보를 정리를 해서 그런 데이터에서 결국은 그런 데이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고심하고 여기에서 차별화된 그런 목표 모델이 나오고 차별화된 특별함이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노력을 조금이라도 새로움을 만들어내려는 그런 노력 조금이라도 차별화를 만들어내는 노력으로 올해를 살아간다면 올해를 프로젝트에 임한다면 우리의 1년은 매우 값진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의 프로젝트가
새롭고 특별할 때 그 전체가 모여지면 우리 인생은 정말 특별한 인생이 될 것이고 우리 회사도 특별한 회사가 될 것이고 나도 특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주 평범하고 아무 보잘것없던 사람이지만 저도 지금은 많이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 요 읽는 것처럼 조금이라도 새로움을 만들려는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컨설팅 회사로서 아주 특별한 회사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증명해 보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한 해나 그런 프로젝트, 한 개의 프로젝트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